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네, 지금 첫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 제가 늦게 방송을 틀었네요. 네, 녹화를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첫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송상님의 공격이고요. 마법사 하나 남았고, 자, 볼러 하나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쉽진 않거든요. 네, 바바킹이 있다고 해도 이별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볼러의 공격은 정말 좋았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이번 상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팀은요 바로 10레벨 클랜인데 요번 클랜전에서 이기든 지든 무조건 11레벨까지 가게 됩니다. 상대방 클랜은요 타이완 대만 클랜이고요. 네,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제가 상대할 상대가 너무 강해서 네, 좀 고생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는 대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그리고 트위치 TV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오늘도 정말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킬이 들어갔고요. 동마법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분노를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죽어요. 분노 안 쓰면 죽어요 말씀드렸어요. 분노 안 쓰면 아처키니 죽습니다. 네, 뭐 죽어도 상관없었던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마법사에게 힐러가 붙어서 열심히 마법사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발키리들. 오, 괜찮아요. 오, 이거 괜찮아요. 자, 이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라면 할 수 있는데요. 회복 마법 좋았고요. 또다시 분노 마법. 완벽한 분노 마법이었습니다. 쌍자 부분 아팠어요. 하지만 회복 마법.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키리들. 오. 자, 일단 50%는 일단 했어요. 이거 한 거나 다를 바 없고. 아, 근데 나머지 방어 타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래서 호그라이더를 섞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치유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이거 완파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키리거든요, 이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치유사가 있기 때문에. 치유사가 이 대공포에 맞아서 다 죽을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마법사 잘 투입하면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자,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모릅니다. 아, 그러나 이쪽 발키리들한테 치유사가 붙었으면 몰랐겠으나 이쪽 발키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 마법사 투입 속도도 좀 늦었고요. 90%까지는 어떻게든 가겠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 89%입니다. 자, 페카님의 공격 좀 아쉽게 됐고요. KYS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키리 회복마법.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지금 이별을 가뿐하게 가는 모습 함께하고 있고요. 호그라이더가 있습니다. 분노마법. 아, 마법 쓰는데 이 신중함 그리고 적절함. 마법은 이렇게 신중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완파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이건 완파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발키리가 살아남은 게 너무 차원이 다르고요. 이건 그냥 완파예요. 이건 무조건 완파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KYS님 정말 대단합니다. 야, 막을 수가 없었죠. 굉장합니다. KYS님의 공격 완파로 끝이 났습니다. 자, 완파로 끝이 난 가운데 8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 이번 레모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키리. 자, 8홀에서 발키리 맞기 어렵거든요. 분노가 먼저냐 회복의 문제냐, 먼저냐가 문제인데 회복 먼저 넣고 그럼 회복으로 살리면서 거기에서 분노 넣어야 돼요. 지금 거기가 분노 타이밍입니다. 아, 늦었죠. 자, 이렇게 되면 분노 마법 넣을 타이밍. 아, 어디다 넣었나요? 아무도 안 맞고 있는데 분노가 들어가서 이제 두 명 맞습니다. 다 빠져나가죠. 이게 바로 허공 분노입니다. 분노만 잘 넣었어도 이거 완파가 나는 건데 분노를 아무도 맞지 않는 곳에 넣었어요. 자, 이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분노가 들어갔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분노를 조금 더 일찍 발키리들이 맞는 곳에 넣었으면은 이게 완파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맞지 않는 곳에 분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쉽게도 망했어요. 노래가 나오면서 네, 레몬님의 공격은 0별 1별이죠. 네, 1별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네, 1별이었고요. 볼 것도 없죠. 뒤는 볼 게 없습니다. 1별이고요. 자, 9대0으로 앞서나. 아, 비엔님. 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자, 깔끔한 공격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공격을 다 보기 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완파를 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눈이 정화되는 서지컬 호그. 말 그대로 완벽한 호그라이더의 움직임. 마지막 회복 마법의 정확함까지. 이거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공격도 완파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격도 또한 완파다. 비엔님은 완파를 정말 완파 요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깔끔하게 상대 배치가 어떻든지 간에 퀸힐 볼리오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완파를 내주시기 때문에 정말 네, 정말 중상위권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자, 상대방 13번의 공격. 자, 뭔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번개 마법이죠. 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는 매우 강력할 수 있어요. 예, 진짜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퀸힐에 의해서 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법사가 되게 이상하게 들어왔죠. 야, 저기에서 대형 폭탄 한번 터지면 진짜 난리 나는데. 야, 바깥쪽에 대형 폭탄이 없네요. 아, 대형 폭탄 한 방만 터져주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자, 불을 뿜는 인페르노 타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잘하면은 0별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별 안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나긴 나겠네요. 1별은 날 것 같은데 2별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자, 점핑 트랩 좋고요. 점핑 트랩 마을에 간 데미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자 1별이야 나겠습니다만은, 자 1별은 났습니다만 마을에 간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요. 야 미니님이 방어에 성공합니다. 자 1별이에요. 자 상대방의 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번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2위라서 너무 부담감이 큽니다. 제가 2위라니. 자 아무튼 어필룸의 공격입니다. 자 들어가고 있는 어필룸의 공격. 퀸힐러와 베이비 드래곤. 야 기정리는 진짜 예쁘게 되네요. 여기서 분노 써야죠. 분노 써야죠. 지금 써야 돼요. 분노 쓰는 게 나. 그렇죠. 아주 잘 썼습니다. 어필님이 분노 넣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분노를 좀 못 쓰다가 자 여기서 스킬까지도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분노가 있는 동안에 괜찮은데. 아 와우 스킬을 안 쓰고 바바킹과 다 잡았어. 자 여기서 회복 분노 갑니다. 회복 분노. 야 중앙 돌파 순식간에. 야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엄청납니다.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네요. 기정리를 너무 예쁘게 했죠. 게다가 호그라이더까지 진짜 완벽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어필님이 확실한 실력을 보여줬고요. 레몬키님의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17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클렌저는 이제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장미네이터님의 공격입니다. 자 미니언 나왔구요. 제대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벽을 부수러 들어가는 바이키리. 분노 마법. 자 이렇게 되면 오 장미네이터. 오! 중앙 돌파가 정말 잘 됐어요. 야, 여기서 분노. 야, 대단합니다. 회복먹고 이상한데 들어갔어요. 저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쪽에 발키리들 살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 완파를 하려면은 지금 여기를 살린 게 아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발키리를 살렸어야 됐죠. 아, 아깝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나. 네 아무튼 상대방이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별을 한 것은 잘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 돌파 너무 잘했고요. 네 발키리를 이용한 확실한 이별을 따기 위한 그런 조합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노TV와 대만 클랜과의 클랜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36위의 공격입니다. 자, 대공파를 다 부수지 못했어요. 대공포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 미니언으로 길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공중공격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미니언 길 정리 됩니다. 여긴 안 되죠. 여긴 잘못 넣었죠. 자, 그리고 메인 어택은 바로 이 드래곤인데요.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마을에 가는 부서졌어요. 하지만 막히는군요. 자, 상대방의 드래곤 공격, 네, 이별로 막혔습니다. 자, 19대3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노TV. 상대방의 공격이 그렇게까지 매섭게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롱님의 공격입니다. 자, 아, 퀸일 보릴러, 퀸일러 보릴러, 퀸일 보릴, 퀸일 볼러라고도 합니다. 망한 것 같죠? 자, 치유사를 4명을 붙여야 되는데 셋을 붙였어요. 이러면은 퀸일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분노 너무 늦었어요. 분노 늦는 타이밍이 딱 퀸을 죽이는 타이밍이었죠. 네, 저 타이밍에 분노가 들어가면 퀸이 죽죠. 자, 게다가 분노가 두 개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거는 일별이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보고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격으로는 1별을 할 수가 없어요. 1별이 안 나옵니다. 왜냐? 아, 음악은 좀 심각하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퀸이를 실수했어요. 두 번째, 분노마법을 실수했어요. 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경기 자체가, 공격 자체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요거는 1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완벽한 예언입니다. 사실 롱님이 조금 더 침착하게 잘 쓰셨다면은 완파도 할 수 있는 조합이었어요. 완파도 할 수 있는 조합이었지만 바로 이 공격에서는 이거는 제가 좀 진중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이 공격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였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이렇게 망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롱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26번의 공격입니다. 자, 상대방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불행 중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 클랜도 약간 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래곤들하고 미니언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이 남습니다. 드래곤이. 자, 공속이 늘어난 드래곤이 남아요. 자, 어찌됐든 잡았고, 어찌됐든 미니언은 들어왔지만, 아, 미니언이 아니라 발키리죠. 자, 이거는 1별은 한 상태, 2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발키리의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2별은 가능합니다만 3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제대로 막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거는 막히는 분위기고요. 자, 22대 8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좋은 승부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번 공격 썬더스톤님의 공격입니다. 자, 저랑 순위를 바꿔주셔서 상대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어야 했는데, 아, 내 상대는 엄청 세던데. 여러분, 2위랑 3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 3위 엄청 만만하네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나도 얘랑 싸우고 싶어. 나도 3등이랑 싸우고 싶다. 원래 같았으면 제가 이 3위랑 싸우는 거였거든요. 3위가 제 거였거든요. 아, 정말. 야, 너무 좋겠다. 다 부수고 있습니다. 아, 썬더스톰님의 라벌미, 라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라벌미를. 상대방이 썬더스톰님의 라벌미에 완벽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멋진 공격, 멋진 아파. 나도 아파할 수 있었는데, 저는 2위가 걸렸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좋겠다. 부럽네요. 자, 시간도 충분해요. 시간도 충분합니다. 라버프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무조건 완파가 납니다. 야, 동순이 완파. 썬더스톤이 오랜만에 동순이 완파가 났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제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 완파가 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자, 상대방 3위를 한번 보시고요. 3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슬퍼하는지, 제 맞상대 2위의 모습, 자, 아처타워 레벨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네, 다음에 대형석궁 레벨 한 번 더. 네, 대형석궁 요거, 요거. 아, 아처타워. 네, 그 다음에 요거 임페르노. 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상대가 되는 2위의 모습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위 제 상대입니다. 아처퀸 38레벨.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위랑 2위가 차원이 이렇게 달라요. 3위! 3위는 이 아처타워 이거 9홀짜리에요. 9홀짜리 9홀에서 올리는 아처타워. 이거 9홀거야. 9홀거 대포도 9홀거. 그리고 2위입니다. 세상에. 저는 얘랑 싸워야 되고요. 썬더스톰님 완전 꿀이었어요. 여러분, 라이너TV에서는 저보다 강한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2위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2위라니 너무 부담돼. 나는 3위 4위 정도가 좋단 말이야. 자, 그 와중에 전장의 지배자님 좋은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자, 30대 8입니다 자, 과연 라이너는 2위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